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복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테크데이 이인복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그러니까 9월 8일 새벽에 애플의 신제품 행사가 있었거든요. 네.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카메라 기능이 굉장히 향상된 새 휴대폰이 있다. 네네.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호기심이 갔습니다. 근데 카메라 기술만 좋아진 게 아니고 뭐 다른 이유가 있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요즘에는 우리가 어떤 스마트폰으로 찍더라도 예. 왠지 내가 찍는데 사진을 잘 찍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자기가 찍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이 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든지 애플이든지 보이지 않는 손이 나의 사진을 향상시켜준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데이터 관련 이야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인포맥스티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꽉 찬 블록이 돼서 여러분들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세상의 IT 정보 속에서 전문가의 균형 있는 인사이트 들어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까? 네, 오늘은 인공지능 데이터 회사로 유명한 네. 윤석원 테스트웍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테스트웍스 윤석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미국의 최고의 IT 기업 두 곳에서 일을 하시고 지금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관련된 네.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윤 대표님 모셔서 오늘 인공지능 데이터 라벨링 관련된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 안 쓰이는 곳이 네. 없죠. 그래서 뭐 수집이라든지 네.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쓰이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라벨링 하면은 라벨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식기라든지 이렇게 이름 붙이는 네, 네. 이름표를 생각하기 쉬운데 데이터 라벨링도 비슷한 의미로 볼 수가 있을까요? 아, 네. 그런 행위 자체는 뭐 비슷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라벨링이라는 게 뭐 어떤 태그를 붙이고 예. 의미를 부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처음에는 데이터 라벨링을 그냥 데이터를 그냥 분류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네. 큰 차이는 이제 저희는 인공지능에 쓰이는 데이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쓰일지 그 시나리오와 설계에 맞게 인공지능이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답 데이터를 미리 사전에 이렇게 붙여주는 작업이죠. 라벨링을 해주는 작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데이터 라벨링 하려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쓰일지 아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에 쓰일 데이터라고 하면 네. 결국에는 자동차가 자율주행하면서 뭐 차량도 판단해야 되고 차량 안에서도 트럭인지 네. 뭐 버스인지 그리고 뭐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고 신호등 판단해야 되고 사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사람을 보면 무조건 서야 되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인공지능 모델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른 굉장히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교하게 라벨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흔히 이제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네. 자기가 그냥 판단하고 생각해서 이게 뭐냐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네.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가 우리가 또 이제 라벨링을 해줘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인공지능이 사실은 학습하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뭐 조금 쉽게 풀어서 드리면 예.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는데 예. 지도학습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저희가 사전에 이제 알려준다는 얘기거든요. 지도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 지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데이터 라벨링을 통해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판단해라고 하는 근거 자료가 되는 굉장히 많은 정답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그렇게 학습을 하는 방법이 있고 대량의 데이터를 굉장히 큰 컴퓨팅 파워로 이제 학습을 하는 비지도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아무래도 비지도 학습 방법은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네. 그런 큰 회사들, 큰 글로벌 회사들이
뭐 그런 많은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그 회사들이 주로 할 수 있고 상당수의 회사들은 지도학습에 의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데이터 라벨링이 꼭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거죠. 트위터는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때 제일 처음에 한테 이게 사과야, 이게 배야 라고 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제 인공지능은 그걸 모르다 보니까 네. 이거를 약간 주입식으로 가르쳐 주느냐, 네. 아니면 자기주도식으로 하게 하느냐 네. 이 부분에서 좀 데이터 라벨링을 좀 선생님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이 이렇게 잘하는 아이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사과냐 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이 사과는 무슨 사과냐? 그러시네요. 그렇죠. 이 배는 어떤 배냐? 그리고 이 사과가 지금 신선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까지 이제 궁금해하잖아요 아이들도. 근데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인공지능으로 성장하는 거죠 점점.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껍질에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검은 게 생기면 네. 아 이건 이게 약간 신선도가 떨어지는 거야. 뭐 이렇게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고 데이터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1차적으로는 네. 어떤 물건을 예를 들면 컵을 컵이라고 하는 그렇죠.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컵이 여러 개 있더라도 어떤 컵인지 용도를 지정해 주는 것까지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라벨링이라는 작업이 듣기에는 뭐 이름표 붙이는 것 같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는 좀 우연한 게 시작을 예. 했는데 조금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좋습니다. 예, 저는 평소에 이렇게 조금 기술을 활용해서 조금 더 이렇게 선한 사회를 만드는데 어떻게 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한국에 와서 이제 큰 회사에 다니게 됐는데 대기업에 다니게 됐는데 거기서 좀 생각보다 좀 놀랬던 게 우리나라의 그 회사들이 좀 다양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했었지만 실리콘밸리에 가면 뭐 여성분도 많고 또 장애인분도 되게 잘 보이시고 예. 특히 이제 뭐 휠체어 장애인분들은 IT 쪽에서는 장애인분들이 아니시죠. 그냥 뭐 이렇게 타이핑 하실 수 있으시고 예. 지적 능력 있으시면 네.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또 성소수자들도 많으시고 예.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굉장히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면서 지속적인 혁신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보니까 대부분 남자 엔지니어 분들이고 여성분들이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일할 때는 한 5% 정도밖에 없으시고 임원분들은 거의 없고 여성분들이. 장애인분들은 그 큰 캠퍼스에서 제가 한두 분밖에 못 뵌 것 같아요. 그거는 뭔가 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좀 다양한 분들을 IT 또는 인공지능 직무로 좀 어떻게 채용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고민하다가 우연하게 이제 발달장애인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예.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 중에 자폐장애야 네. 여러분들 아시는 최근에 우영우 같은 네.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뛰어난 자폐장애인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하이펑션인 오티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근데 이제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분들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직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 바리스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장 가서 박스 접는 일을 한다든지 예. 뭐 택배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런 단순한 업무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좀 인공지능 혹은 IT 분야에 새로운 직무가 없을까 아마 찾다가 예. 2016년에 우연히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직무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고용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하기 위해서 네, 회사를 찾으신 네, 거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그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저희가 그 인공지능 라벨링으로 첫 회사거든요 국내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또 기술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뭐 단순히 사람이 막 라벨링해서 되는 게 아니라 라벨링 작업도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 인공지능으로 또 학습해서 자동으로 라벨링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예. 또 그 작업자를 관리하는 기능도 필요하고 대규모 데이터를 다양한 분들한테 모아야 되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플랫폼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저희가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인력 또 그런 도구, 솔루션, 플랫폼 이런 것들 갖추게 된 거죠. 네. 본격적으로 라벨링 관련된 얘기를 네.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라벨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제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작업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작업 과정은 저희가 처음에는 인공지능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수집하기 전 단계에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어떤 인공지능을 만드느냐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인공지능 데이터 설계를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자율주행 차량이 이렇게 차선을 따라 가는 갈 때 필요한 데이터의 설계와 킥보드가 인도를 달리면서 네. 그 수집해야 되는 데이터는 또 다르겠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의 성격이 어떠냐, 어떻게 쓰일 거냐에 따라 그걸 분석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거냐를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 수집을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규모 사람들한테 아는 분들한테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사람 얼굴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한테 네. 사진 데이터를 모아야 되겠죠. 모으면서 개인정보 동의서 다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게 저희 회사 이제 AI 옥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 플랫폼에 한 10만 명 정도 회원이 있으시거든요. 그 회원분들이 플랫폼에 들어와 오셔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촬영해 주시고 경제적 보상을 받아 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또 한 가지 방법, 직접 촬영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저희가 뭐 이상 행동을 판단하는 예.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 뭐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사람이 폭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엘리베이터에는 CCTV가 그걸 판단해서 뭐 알람을 울려주는 거죠. 큰일 났다 지금. 뭐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 근데 CCTV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아무리 봐도 폭행하는 장면은 정말 찾기 힘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기자를 써서 직접 촬영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저희 스튜디오에 네. 그런 그 상황에 맞는 이런 뭐 엘리베이터에서 직접 촬영하기도 하고 저희 스튜디오에서 와서 직접 촬영하기도 하고 네. 그런 이상행동에 대한 시나리오에 맞게 직접 촬영을 하는 거죠. 뭐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이제 없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아예. 예를 들면 화재가 났다. 근데 화재가 나면 어떤 물건 위에 연기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연기가 나는 데이터도 사실 얻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갠 기술이라고 해서 가상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이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에 저희가 일종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이제 수집을 하고 나면 그걸 원천 데이터라고 하는데 네. 그 원천 데이터상에 말씀하신 것대로 라벨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공하는 작업이 들어가고 그 가공을 한 다음에 인공지능 데이터를 이제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지 최종적으로 품질 검사를 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인공지능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 데이터에서 라벨링을 할 때 네. 굉장히 품질 있는 데이터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의 중요성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볼게요. 품질의 중요성은 뭐 정말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예. 중요해지고 있죠.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가 지금 상용화 단계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차인데 그렇죠. 뭐 자율주행차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가장 자율주행 엔진을 잘 갖고 있다는 테슬라도 네. 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품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의 사고가 날 수 있고 인공지능은 거의 사람의 판단하는 속도를 즉각적으로 판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보면은 특정 상황에서 테슬라가 어떤 차량이 뭐 전복된 거 인식하지 못해서 들이받는다든지 뭐 특정 트럭의 모양을 인지 못해서 그냥 들이받는다든지 뭐 이런 사고도 나와 있고 한 뭐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뭐 그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트럭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큰 트럭의 색깔이 약간 하늘색하고 비슷한 거죠. 아, 비슷하죠. 그래서 반대편에서 이렇게 그 교차로에 하늘색 트럭이 지나가는데 테슬라 차량이 그게 하늘인 줄 알고 그냥 들이받은 거죠. 없는 걸로 인식해서. 네, 없는 걸로 인식해서. 뭐 그런 이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뭐 데이터의 품질이 잘못되면 인공지능이 잘못 판단을 하게 되고 이 잘못 판단하면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굉장히 그 경제적인 손실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 인공지능 쪽에 유명하신 이제 앤드류 교수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AI에 있어서 딥러닝의 차별화는 결국엔 데이터 품질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품질이다. 네. 그러니까 AI가 중요하고 딥러닝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한 80% 정도가 오히려 중요한 건 데이터다. 인공지능 연구하는 데서 그만큼 이제 품질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트렌드는 예전에는 뭐 저희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그 인공지능 모델링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은 인공지능 개발자를 많이 찾고 계신데 또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그 개발을 하고 싶어하는 많은 청년분들이 계시고 이런 분들이 갖고 계신 약간의 편견이 뭐냐면은 본인들은 굉장히 팬시하고 멋있게 모델링을 하고 알고리즘을 만들 거라고 하시는데 현실은 데이터를 다루시는 게 80% 잡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덜티웍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링을 잘하는 거는 사실은 인공지능 모델링이 많이 이제는 평준화돼 있고 접근 가능성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실은 오픈소스 같은 데 가보시면 많은 인공지능 모델이 있고 또 코드도 공개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이는 뭐냐? 어떻게 데이터를 모으고 어떻게 데이터 품질을 올려서 학습을 시키느냐.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빅데이터. 아까 굉장히 중요했다면 지금은 굿데이터. 그러니까 진짜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 거죠. 네.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게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는 평준화가 되었으니 거기에 들어가는 원천 데이터가 중요하게 됐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원천 데이터를 모으려면 수집도 해야 되고 또 그걸 이제 깎아서 가공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설계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설계. 그러니까 보통 인공지능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 구체적인 서비스 시나리오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 분야에서 어떤 유스 케이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안들이 필요하신데 저희 회사에는 굉장히 많은 회사분들이 오셔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데 상당수의 분들이 그런 개념이 없으세요.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가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컨설팅 해드리는 겁니다. 카페 잡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실, 어떤 서비스를 하실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뭐 예를 들면 킥보드를 막 이렇게 이렇게 인공지능 자율 킥보드를 만들고 싶은 고객사가 있으시면 이게 뭐 이렇게 저희가 그냥 사람만 뭐 이렇게 잡으시려고 하시는데 킥보드가 이렇게 높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안전 문제. 네, 안전 문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노면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파토리라든지. 뭐 또 이제 점자 블록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하실 건데요? 퀵보드가 점자 블록 위를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점자 블록은 예, 점자 블록은 아시겠지만 시각 장애인 분들을 위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다니시면 안 되죠.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서비스의 설계를 처음부터 촘촘히 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인공지능 데이터를 편향적으로 모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킥보드를 자율주행하시면서 저희는 사람하고 차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잡으면 나중에 뭐 예를 들면 뭐 벤치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뭐 휠체어 장애인이 있다든지 이런 객체는 어떻게 디텍션을 못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개념과 설계가 분명하셔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 설계가 잘 돼야 사실 수집하고 가공은 저희 같은 회사가 열심히 합니다. 품질 높게. 그래서 그거 맡기시면 되는데 그 앞에 본인의 비즈니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공된 데이터를 어떻게 쓰느냐로 네. 넘어가 보면은 네. 실제로는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들이 뭐 인공지능에 넣어서 네. 이제 원천 데이터로 쓰이기도 하는데 실제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와닿을 것 같아요. 아, 예. 뭐 저희가 좀 최근에 한 것 최근에 너무 사례가 많아가지고요. 예. 뭐 모든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다 쓰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저 흥미로운 거는 뭐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는 아, 감정을 예, 예, 뭐 그런 인공지능을 만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점점 이제 로봇이 네. 대중화 될 거니까 아마 네. 저희 가정에도 지금 아마 로봇 청소기를 가지고 계신데 네. 지금 로봇 청소기가 저희 감정까지 읽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저희를 따라다니는 로봇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저희 얼굴 표정과 저희의 말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겠죠. 아, 지금은 팬 로봇이 있을 수 예, 지금은 우리 주인님의 네. 감정이 어떠하니까 이런 음악을 틀어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서비스를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때로는 또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뭐 들려줄 수 있는 음악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의 감정이 일곱 가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희노애락, 뭐 분노, 놀람 뭐 이런 거 해서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 일곱 가지의 감정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비전 이미지 네. 그다음에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 근육이 어떻게 미세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뭐 슬픔, 분노, 기쁨 다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말을 하는지 그러면 이제 그 말의 텍스트까지 다 적는 거죠. 그럼 저희가 화날 때 하는 말이 따로 있고 예. 또 이제 행복할 때 하는 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음성의 피치, 음성의 톤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뭐 감정이 다를 수도 있겠죠. 성문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데이터는 결국에는 비전, 음성, 텍스트 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되는데 그 세 가지 데이터를 다 섞는 거죠. 인공지능 성능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정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하이브리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가공해서 이제 인공지능 학습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조금 최근에 하려고 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데이터로는 청각장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청각장애 분들이 제1국어, 그러니까 네이티브 언어는 수어입니다. 아, 그렇죠. 수어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청각장애 분들이 이렇게 텍스트를 잘 읽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텍스트나 카카오톡으로도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분들한테는 한국어 텍스트는 그러니까 제2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수어가 모국어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해 능력이나 독해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러면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 데이터를 저희가 만드는데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수어라는 게 비전 언어예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수어를 하시고 입 모양 또 하셔야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손으로 이렇게 하시고 손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키포인트라고 해서 근육의 특징점을 다 잡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래도 한 300분의 청각장애인분들 고용하고 네. 다양한 그 수어 영상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최근에 뭐 고요한 택시라는 청각장애인을 또 고용하는 택시를 하는 회사가 있어요. 소셜벤처가 있는데 뭐 그런 곳에도 이제 서비스화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거 보면 되게 뿌듯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수어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청각장애인 분들이 뭐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겨가지고 네. 병원에 갔다, 그럼 이제 잘 모르실 거잖아요. 수어를.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가 좀 만들어지면. 모든 다양한 분들이 특히 청각장애 분들까지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파파고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통번역까지는 되는데 네. 수어 같은 경우는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야기 죄송합니다. 그 내년에 되게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스마트 글래스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스마트 글래스는 우리가 안경을 쓰는 거잖아요. 예. 쓰고 상대방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입모양하고 손동작을 이해를 해서 이제 수어 말씀하셨던 거하고 수화까지도 통 번역을 해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 같아요. 예. 여기서도 이제 데이터 가지고 계신 것들이 굉장히 잘 쓰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수어가 되게 어려운 게 언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어도 한국어에 제대로 된 DB를 갖추는 30년이 걸렸어요.
근데 수어도 예를 들면 나는 서울역에 간다고 하면 그 수어로 할 수 있는 표현이 한 뭐 20개가 넘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수어가 저기 방언도 있습니다. 아, 수어도? 네, 예, 지역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뭐 조금 더 손딱지가 조금씩 다르시고 해서 예. 그런 여러 가지 예외사항까지 고려하면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 구축이 돼야 되고 또 오클루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려진 현상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 네. 그냥 촬영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다섯 대를 두고 해요, 저희가. 그래서 위 아래, 양옆, 가운데 이렇게 두고 왜냐하면 수어라는 게 저희가 스마트 글라스 얘기했지만 스마트 글라스가 이렇게 정면만 보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아, 그렇죠. 뭐 옆에서 볼 수도 있고 위에서 내려볼 수도 있고 네. 그랬을 때 다양한 각도에서 인지를 해야 되니까 그 각도도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자발적인 네. 참여라든지 네. 아니면 뭐 직원분들을 고용하셔서 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촬영을 해서 데이터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사회 참여적인 그런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의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대중화되면은 뭐 많은 일자리도 없어지고 네. 또 자동화를 통해서 또 뭐 우리를 또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작업이 들어가고 네. 또 저희를 감시하는 인공지능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선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해야 되는 거는 또 저희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는 조금 더 선한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느냐. 그러면은 예전에 풀 수 없었던 사회 문제들, 예. 뭐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저희가 좀 해결하는 쪽으로도 좀 많은 연구 개발이나 투자가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면은 일단은 많은 사진과 많은 영상을 다각도로 네. 수집을 해서 라벨링을 해서 네. 그걸 인공지능으로 쓸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는 데이터 라벨링이 되는 건데 네. 사진 말고 영상 외에 다른 형태들도 라벨링이 가능합니까? 그럼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저희가 무슨 그 계약서를 사인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뭐 회사 간의 어떤 그 가불관계 계약을 하는데 예. 거기에 을에게 좀 많이 피해가 가는 독소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네네.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단어나 이런 의미는 이런 네. 의미라고 저희가 라벨링 해줘야 이게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는 퍼센트가 몇 프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라벨링 같은 게 저희가 법대생들을 고용합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네,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텍스트에 문장을 라벨링 하는 거죠. 네, 문장을 라벨링 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신문 기사를 세 줄로 요약해 주는 인공지능.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내지는 또 저희 같은 저희가 방송하고 있지만 예.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저희 인공지능 라벨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영상을 뭐 압축해서 1분 하이라이트만 보여주는 인공지능. 이런 거 하려면 예를 들면 서머라이즈 된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핵심 내용은 이거야라고 라벨링을 그렇죠.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모여서 학습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자동으로 어떤 네. 기사가 들어가면 세 줄 요약 딱 나오는 거죠. 뭐 그런 것도 다 필요하고요. 유튜브에 댓글도 사실은 필터링하는 게 라벨링으로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돼. 처음에는 예전에 그런 것도 다 수작업으로 다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비속어 또는 뭐 혐오스러운 단어들, 네. 문장들 이런 것들을 자동 판별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라벨링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컨텍스트, 이런 센텐스에서 이런 문장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라벨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사실 방송인으로서 저는 그 인공지능 앵커들이 나오면서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네. 예.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이 합쳐져서 예. 앵커를 대체할 수 있는 예. 날도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 라벨링 자체가 그러면은 뭐 사람이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인공지능에 인공지능을 또 넣어야 되는 건가요? 앞으로는 점점 그 라벨링도 자동화될 가능성도 되게 크고요. 현재까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
당연히 그 지금 대규모 지금 라벨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수 많은 라벨링도 자동화는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공지능 서비스가 상용화되려면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의 라벨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특히 처음에 라벨링 작업할 때는 자동화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도 그 라벨링을 자동화한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인공지능 분야는 이 기술과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제품을 만드는 개발 프로세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일정 부분은 수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현재 그런 네. 구조군요. 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전문 분야의 인공지능 엔진을 만들려면 네. 전문가가 라벨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분들, 회계사분들은 인공지능 학습시키는 게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겼는데 네, 네. 이른바 우리가 뭐 딥러닝이라는 네.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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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는 인공지능의 원천 데이터를 역시 사람이 수작업으로 넣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일까요? 그런 것도 있고 예. 일단은 뭐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모으는 거죠. 모은 것도 있고 그중에서 또 일부 비어있는 데이터는 저희가 일부러 찾아서 또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처음에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이미 저희가 다크 데이터라고 그래가지고 다크 데이터? 예, 많이 가지고 있죠. 저희는 잘 모르는데 여기저기 데이터들이 이미 다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 기존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제대로 인공지능에 쓰일 수 있게 정제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어떤 분들은 뭐 한국을 그냥 뭐 대규모 인공지능 정제하는 네. 그런 선진국가로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는데 결국에는 뭐 인공지능 관점에서 이 데이터는 그냥 원유 같은 거거든요. 네네. 에너지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제해서 제대로 인공지능에 쓸 수 있게 만드느냐가 사실은 핵심인 거죠.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많다 네네. 하시면서 다크 데이터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네네. 우리나라의 데이터 수준이 굉장히 저변이 넓다라는 얘기는 들어왔습니다. 네. 어느 정도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아주 옛날부터 디지털화 많이 해왔고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또 이제 뭐 특히 전자정보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말 여기저기 쌓여있는 데이터 너무 많고요. 최근에 이제 각 대기업이나 특히 이제 공공기관분들이 저희를 부르세요. 저나 저희 회사분들 불러서 도대체 인공지능을 어떻게 시작하셔야 돼요? 물어보는데 그래서 가서 이렇게 그 회사나 그 기관에 쌓여있는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디지털화, 데이터화 되어 있는 수준은 뭐 세계 최고 수준이지 않을까 해서 그걸 빨리 이제 어떻게 이제 서비스화 할 것이냐. 그게 진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직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조금 좀 갈 길이 좀 멀다. 그런 면에서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데이터가 이제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이 구축돼 있다라고 네. 말씀 주셨는데 이 구축이라든지 가공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사실 처음에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쯤에는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기술이 좀 많이 뒤져 있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2017년, 뭐 요 18년 이때만 해도 뭐 중국은 이미 한참 앞서가 있고, 뭐 중국, 미국에 비하면 뭐 세계 10위권 안에 들지도 못할 정도로 좀 시작이 느렸는데 요즘에는 디지털 뉴딜 사업 뭐 등으로 생태계도 굉장히 커지고 또 많은 그 가공 기업들이 생겨나고 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급속하게 인공지능 생태계가 커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공지능 데이터를 가공하는 기술로는 저희도 굉장히 글로벌 수준에 접근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앞으로 이제 저희 같은 회사가 좀 글로벌로 치고 나가는 모습도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데이터
산업을 좀 키워야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어느 분야에서 특히 좀 육성이 절실하다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렇게 다녀보면 전통적인 산업에서 잘하는 플레이어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생산성을 올리고 혁신하고 새로운 제품을 내셔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조금 부족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특히 그런 제조업이나 전통적인 산업에 계신 분들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노출이 절대적으로 적으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지역에 내려갈수록 그런 기업들이 좀 많으세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알만한 중견 기업 이상 되시는 네. 기업인데 인공지능 개발자는 거의 없는 기업도 계시고 또 CEO의 의지는 되게 강하신데 밑에 실무자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기업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빠르게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좀 들어가고 또 그 경영자 분들의 의지 같은 게 합쳐지고 또 저희 같은 기업들의 협업 같은 게 좀 더 활발해지면 저희가 조금 더 그런 기업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새로운 혁신을 하는 데 좀 많이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생각보다 제조업이 굉장히 탄탄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산업군이 데이터를 좀 더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앞으로 이제 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데이터를 통한 계획이라든지 네. 목표가 있다면 저희는 일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의 그 철학과 가치 자체가 좀 선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저희가 계속 그런 포용적 고용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수의 장애인을 고용을 창출하지 못해도 정말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을 저희가 교육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고용을 할 예정이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글로벌로 나가는 거 계획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더 안전한 AI 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의 품질을 올리고 그 서비스를 검증하는 쪽까지 계속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 회사가 좀 글로벌 회사로 좀 발전하는 모습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부터는 해시 라운지라는 새로운 코너가 시작이 됩니다. 이 코인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썰로 풀어보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재밌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이게 사실 사람을 불러놨으면은 뭘 하는지도 알려주고 뭘 할 건지라든지 슬로건 그런 거를 좀 줘야지. 그냥 앉혀놓고 들어갈게요 큐 하면은 뭘 이렇게. 누구세요? 예, 저도 여기 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을 넷이나 모아놨으면은 그쵸? 보통은 뭘 하는지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봐봐 물 막 떨어진 소리 나옵니다. 뭐 지금 2층에서 물 내린 거예요. 네, 2층에서 병기가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비도 오는데 바지 다 젖으셨던데 괜찮으세요? 아 예. 네. 근데 누구세요? 아니 왜 우리는 서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죠. 뭘 하는지도 모르고 예, 다 초면인 것 같은데. 네, 뭐 일단은 저희끼리 이렇게 좀 대면대면한 상태로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 소개라도 좀 간단하게 하고 와 진짜 무슨 예비군 것 같다, 그죠? 진짜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정말 예, 예비군에서 동네 아저씨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동네 얘기하고 끝나고 소주 한잔 먹으러 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담배 펴야 될것 같아요. 아니 프로그램에서 담배 펴야 될것 같아요는 뭐예요? 아이 자 잠깐만 그러면 이게 출연료인가요? 아니 정말 아니 아껴 먹을 거야. 야 나는 정말 예, 아껴 드셔야 돼요. 다 먹어가지고. 예,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또 사러 갈 수도 없어요. 일단 뭐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 뭐라도 하라고 모아놓으신 것 같으니까 차차 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고 자기소개 정도 하고 들어가 보죠. 일단 반갑습니다. 저는 KBS 공채 27기 개그맨 송필근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연합 인포맥스 회사에서 아이 회사 다니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그냥 뭐 명수 채우라고 아 그냥 앉아 누르신 것 같기도 한데 아, 자유롭게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서 나왔고요. 디지털 자산 평가 본부라고 해서 네네. 이제 코인 뭐 NFT 이런 거를 평가를 그쪽이구나. 하는 부서고 디지털 자산 평가 본부에서 PM을 맡고 있는 정효준 PM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PM님이라고 예 편하게 그냥 PM님 정 PM이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 PM 예 아, PM 예 알겠습니다. 약간 익숙치 않은 저거여서 아니 예. 저희 쪽에서는 안 썼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 개그맨들이 이제 쓸 일이 없으니까 예, 저 처음에 PM이라고 해서 오후에만 일하시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AM PM인 네. 줄 알았어요. 저 회사에서 네. 좀 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예. 아, 네. 들으셨죠? 일하기 싫답니다. 그럼 또 예 네. 소개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샌드뱅크라는 크립토 예치 서비스의 운영이사를 맡고 있는 백훈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백훈종 이사님이시군요. 네, 이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정확하게 좀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인지? 암호화폐를 아, 암호화폐. 예치하면 네. 수익을 주는 아~ 그런 뭐 은행 같은 일을 하는 아 은행 같은 일을 하는 아,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이사님이시고 네. PM님이시고 네. 왜냐면 저희도 진짜 초면이에요. 여러분 뭔가 뭐 아 그래 짜여진 게 있겠지 대본이 있겠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다 초면이고 진짜 여기서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다음 계속 이어서 한번 소개해드려볼게요. 아 네 저는 그 어이가 없으신가요 혹시? 아 네. 네네. 머리를 좀 정리 좀 하고. 네. 출연료 네. 좀 드시고. 편하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다 드셨는데 뭘 드시는 거예요? 출연료요. 그렇죠. 출연료예요. 여러분. 아니 이거 네. 먹으면 먹을수록 정신이 네. 더 또렷해지고. 아 그래요? 아, 술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 저는 그 암호화폐. 네. 뭐라죠? 그 암호화폐 컨설팅 좀 더 드세요. 좀 더 드세요. 예,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좀 더 드세요. 네, 정신이 좀 또렷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 됐습니다. 네. 좀 전에 오셔가지고요. 예, 좀 전에 바지가 다 젖은 상태로 등장하셨어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네, 밖에 날씨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패션이었습니다. 자,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저는 암호화폐 마케팅 컨설팅 네. 그런 작업을 해주는 블리츠랩스라는 회사에 다니는 네. 김동환 이사라고 합니다. 아, 이사님이시군요. 여기 두 분이 다 이사님이시군요. 호칭을 이사를 저 이게 사실 좀 뭐, 네. 창피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사님이라고 누가 이사라고 게? 말하면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떤 호칭이 좋죠? 저희 회사는 그냥 이름 불러요. 아 이름을 불러요? 네. 어 동환 동환아님 동환님 네. 아 동환님이라고. 네. 근데 상식적으로 동환님이 더 어색하지 않나요? 아 그 동환님 그런가? 그러면 약간 그 카페 정모하는 것 같잖아요. 아. 어디 동호회 정모 모여서 자 동환님 오셨나요? 그러면은 아 예 이렇게 손 들면 아 예 동환님 이렇게 약간 한 것 같지 않나요? 아 그러네 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네.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동환님이라고 아, 네, 불러드리고 예, 좋습니다. 네, 우리 백훈종 이사님을 이사님이라고 불러드리고 전 이사님으로 불러주세요. 네 예, 그게 낫겠죠?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PM님 네. 이사님 동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아 우리 동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모였다는 거는 저도 어쨌든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대충 이렇게 깔아놓으면 그냥 수다 떨려고 부른 거거든요. 아. 그래서 어떤 내용에 도대체 우리가 수다를 또 떨고 우리끼리 또 재밌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지 좀 이제는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연합 인포맥스, 인포맥스 D에서 준비한 해시 라운지 멤버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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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모르겠지만 좋다. 아직은 뭘 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죠? 그건 제작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오징어 게임 같이 오징어 게임 같이 그렇죠? 약간 오징어 게임 느낌이네. 모아놓고 오늘은 처음인 만큼 이야기할 주제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요? 아니 처음인 만큼이면 다음부터는 안 정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 그래요? 어 오케이 자 어휴 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야 정말 이제 말이 됩니까? 야 그래도 대본이겠죠? 네 대본이
대본이 아니네. 나에게 그분이 오신 날. 일 되게 편하게 하시네요, 다들. 이게 이거 하나 주고 어? 사실 여기까지 넣어서 줄 만큼 많은 내용이 들어있진 않았어요. 요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 얘기하라는 건가요? 응? 아내? 아, 그렇지. 보통 이제 아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그분이잖아요. 그 연참으로 가는 건가요 지금? 근데 이게 기혼자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매뉴얼이 정해져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한정적으로 다 결혼하신 거예요? 저는 결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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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했습니다. 네, 아, 그럼 다 유부남이시군요. 그러네요. 아, 그러면 끝나고 소주 한잔 하시죠. 예, 네, 좋습니다. 끝나고 집에다가 전화하셔가지고 네. 일이 길어졌다. 예, 네. 네. 또 이렇게 핑계 한 번씩 삼아서 요건 잘라주시고요. 나에게 그분이 오신 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분이 오셨어요 라는 말 하는 경우 많이 있죠. 흔히들 이제 돗자리 깔았다고 표현하는 신내림 받으신 분들이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신다 오신다 해가지고 다 맞추는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그분 네 방송 쉽지 않은데요. 자 좋습니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오셨다 전 실제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아 5년 됐나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문득 그냥 이제 로또점에 많이 줄 서 있는 걸 보고서는 그냥 혼자 심심해서 번호 6개를 찍어본 거예요. 에이 되겠냐 저게 저렇게 줄 서서 하는 게 뭐야 에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데 그 중에서 번호가 하나 틀렸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2등 아니에요? 2등이죠. 네 샀으면 샀으면 2등 샀으면 2등이지. 오늘 저녁을 사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살아 안 샀다니까. 안 샀다니까요. 아니 그냥 뭐 그냥 기분상. 아 그냥 기분상. 아, 되게 날로 먹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아 실제로 저는 그래서 그때 아 내가 만약에 샀으면 그래도 2등이면은 꽤 되잖아요. 네. 그게 저에 있어서 가장 그분이 오신 날이었어요. 네, 그 정도예요 저는. 네, 그러니까 1등은 바라보지 못하지 항상. 뭐 그 정도로 뭔가를 좀 이렇게 내가 신내림을 받았나 싶을 정도로 막 맞추는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내 인생의 어떤 진짜 말 그대로 그분 뭐. 내 인생이 큰 귀감이 됐던 분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프로가 네네. 아무래도 블록체인 뭐 가상화폐 이쪽이다 보니까 네. 제 감을 믿고 투자를 했던 그 처음 시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예, 때는 17년도 말이었죠. 이제 그 모두가 다 코인으로 이제 좀 환호성을 질렀던 그때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한 30% 40% 이렇게 나왔던 때가 있었어요. 네. 예, 그때는 그냥 들어가면 다 먹는 장이었죠. 예, 저도 그때는 그냥 일반 개미 투자자였으니까 예, 쌈짓 돈을 들고 이제 거래소에 돈을 입금을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돈이 막 뭐 1.5배에서 2배가 되고 아 나는 이게 좀 많이 됐을 때 손이구나. 제 스스로를 되게 칭찬을 하면서 돈이 막 불어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이제 아까 이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점점 떨어지는 그렇지, 그렇지. 시간이 보통 그렇지. 오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그렇죠. 예, 그래서 마침 또 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승전보를 막 올려옵니다. 아, 뭐라고? 뭐, 아, 나 한 장을 벌었네, 두 장을 벌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큰 거. 예, 그래서 이제 욕심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이제. 뭐 통장에 있던 돈도 야금야금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점점 보내는 거지 예 그때 이제 한 18년도 초반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이제 법무부 장관님이 TV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더니 갑자기 거래소를 다 폐쇄를 하네 마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니 제가 그렇게 4년을 모았던 열심히 모았던 돈이 정확히 한 하루도 안 돼서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를 좀 했었던 예 그래서 그분이 오셨다가 그분이 간 날이 아니었나 그때. 아 그분이 가신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예, 오셨다 가셨죠. 예 오셨다가 이제 통장을 스치고 가셨고 공부를 하고 뭐 그 와중에 디파이도 하고 NFT도 하다 보니까 쓰라린 상처가 너무 많아서 아 이 투자자분들을 좀 보호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마침 또 회사가 이걸 한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PM으로까지 오게 된 그렇구나. 예, 그런 히스토리 좀 슬픈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딱 이제 휴지 조각이 되었을 때 네. 회사에 대한 충성심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굉장히 상승했죠. 상한가를 달렸습니다. 이제 따상을 한다 그러죠. 갑자기 예 선녀 효과라고 하죠. 갑자기 선녀처럼 보이는 선녀 효과. 지나고 보니 선녀였다. 아.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거죠. 그때 만약에 코인에 눈이 멀어서 네. 사직서를 던졌으면. 그렇죠. 그럼 여기 없지 않나요? 뭐 코타키나발루 뭐 이런 데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갔다 오셨다고. 아, 예. 예. 다녀왔습니다. 여행. 그럼 지금도 꾸준히 좀 이렇게 하고 계세요? 투자. 예, 발을 들였으니까 지금은 이제 연습까지 찬. 아. 예. 갯벌에 빠져서. 그렇죠.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고. 아, 이제 못 빠져나간다. 예. 그렇게 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걸었다. 그렇죠. 모든 걸 바쳤다. 네, 이때 네네. 승기의 난이라고 해요. 오, 네. 이 2018년, 뭐 2017년, 18년 이때 네. 그 박모 법무부 장관님이 오, 네. 이 발언을 하는 바람에 그렇죠. 한강을 가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했던 네, 그 그렇죠. 시기를 이제 상기의 난이라고 하는데 바람 쐬러 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수온 체크하러 가신 거예요. 수온 체크하러 아, 전투 수영도 좀 하고 아, 이러려고. 수영도 좀 하고 네. 수온 체크 어플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전 그거 받고 가지고 있어요. 가서 오늘 어떤가? 야 있었어요. 오늘 물이 찹니다. 오늘 물이 차다. 오늘 차다. 오늘 좀 그럼 좀 미지근하니 들어갈 만하다. 차가울 때 뛰어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아 차가울 때 좀 자제해야죠. 아, 그러니까 심장이 놀랄 수 있어요. 아 그렇지. 아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강물을 체크하는 건 그냥 어떤 네. 하나의 아, 살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 거고. 네. 아니 실제로 코인 가격이 너무 단기간에 움직이다 보니까 그치. 한강물에 들어갔다가도 네, 네. 그 안에서 다시 가격을 보고 살아야 되는 빨리 나와야지.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다. 있어요. 나가야 되는. 그렇지. 네. 아, 잠깐만 이러면서. 어. 정말 제가 그 아는 형이랑 밥을 먹는데 그 형이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투자를 네.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정말 한 시간 정도 밥을 먹는데 기분이 12번 바뀌더라고요. 난 병 걸린 사람인 줄 알았어, 진짜. 네, 아니, 어떻게 네. 그렇게 사람이 아, 이렇게 기분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그래서 우리 이사님께서는 어떤 좀 추억이 있을까요? 그분이 오신 날. 상기의 난처럼. 네. 그 비슷한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날이 있었죠. 2020년 3월에 그 코로나 팬데믹이 갑자기 딱 공표되면서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다 던졌어요.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하루아침에 막 50%씩 떨어지고 그 다음날도 또 50% 떨어지고 어이구.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다 내던지는 데 동참을 했는데 네. 저는 그때 대출을 받아서 코인과 주식을 샀었습니다. 이야 그때 이때가 오히려 기회다. 그쵸. 오. 제가 이제 자영업자 신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있었어요. 아. 저리로. 오.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코인과 주식에 50대 50으로 투자를 했고. 네. 아, 트럼 나오시면 하셔도 돼요. 네. 그게 네. 잘했습니다. 목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는데 네, 하셔도 돼요. 네.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이제 지금은 다시 좀 안 좋지만 그래도 그때 그 결정을 한 덕분에 제가 뭐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투자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던질 때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하면서 네. 정말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네. 하신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이 된 거네요. 그죠? 제가 많이 그때 투자 공부를 하면서 들었던 그 일화 중에 되게 많은 케이스가 네. 부자들이 가는 은행 있잖아요. 부자분들은 그 웰스 매니지먼트 센터라고 그 정장 멋있게 입은 은행원이 나와서 이렇게 커피 주면서 상담해주는 그런 데 가서 거래하시잖아요. 아, 전 몰랐어요. 은행 계좌에 30억 이상 있어야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모르지 내가. 네. 몰랐어요. 네, 거기서 일하는 분들의 말을 제가 그 전에 몇 번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분들은 다 가격이 엄청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와가지고 보통 이렇게 지르신대요. 아. 평소에는 와가지고 사지도 않는데요. 골프만 친대요. 뭐 비비님 뭐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시죠? 이런 식으로 딴소리만 하고 6개월, 1년 이렇게 계속 보낸대요. 그리고 친해진대요.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같은 기회가 오면 이제 와가지고 100억만 사자 이런다는 거예요. 100억이요? 그러면 이제 아 저기 고객님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대요. 그러면은 떨어지면 100억을 더 사겠습니다.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 저도 거기에 약간 빙의를 해가지고 대출을 해서 지르고 100억을 사신 거예요? 아니요. 100억씩 대출이 안 나왔어. 아, 그래서 나는 아니 뭐 하시는 분이길래 100억이 대출이 나오나 해가지고 친하게 지내죠. 그거에 100분의 1도 대출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출받은 걸로 사고 네. 그 다음날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남아있던 현금으로 또 샀어요. 또 샀어. 근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이 나가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들고 있었더니 며칠 만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왔다 생각하고 저 스스로를 좀 대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야 진짜 그분이 오셨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버텨야지 해서 버틴 게 아니고 방법이 없어서 버틴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딱 그런 케이스. 방법이 없으니 일단 아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또 야. 그래서 진짜 최근에 뭐 이렇게 떨어지기 전까지 그래도 이게 수익률이 높았잖아요. 와이프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죠. 와이프가 되게 저를 자랑스러워했고. 오, 그럼 지금은 약간 좀 부끄러워합니까? 근데 와이프가 네.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네. 남편 자랑을 할 거 아니에요. 오, 그렇지. 그전에는 남편 자랑을 했다는 말을 저한테 잘 많이 했어요. 오. 근데 요즘은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아. 수익률이 좀 파란불로 변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닥달까지는 안 하는데 나가서 남편 자랑을 했단 말을 안 하는 걸 보면은 좀 제가 마음이 아프긴 하죠. 저는 아직 자랑했다는 걸 들어본 경험이 없어서. 아, 아직 없으세요? 아, 네. 아직 아, 그래요? 굉장히 좀 미안해지는 부분이네요. 어. 네. 부러운 게 네. 저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 뭘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가격을 알고 있는데 네. 비트코인 가격이 3,300달러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날, 어. 3월 20일에. 네네. 어. 그게 최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네. 최저점인데 2,000달러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대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긴 데리고 가신 거고 어어. 저한테까지는 안 온 거지. 아~ 안 오고 이렇게 올라간 거지. 아~ 그래서 아 진짜 선택을 잘 하셨네. 아 그분이 안 오셨네. 그렇죠. 그러면은 자 내 인생에 그럼 그분이 오신 날 언제 있을지 한번. 아 저도 뭐 투자로 치면 네. 올해 네. 올해 3월 말에 스테이블 코인이 터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갑자기 문득?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때 가지고 있었던 거를 계좌를 다 정리해서 떨어지는 쪽에 배팅 뭔가 쎄한 게 있어요. 아, 동물적인 어떤 쪽이 네, 있는 거구나. 육감이 발현을 하는 거죠. 신나 보이시는데요? 업됐어요. 아, 공군의 3대 기피병과가 이 국군방송에 나가는 헌병 끝까지 한마디를 안 줘. 제 성공 사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아 그러니까 그럼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해시 라운지 어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아, 잘 봤습니다. 네. 스튜디오가 아닌 색다른 배경이라서 그런지 뭔가 그 코인업계 얘기가 또 색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네. 네. 게다가 출연자분들 중에서 그 한 분만 방송인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라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재밌어갖고 좀 놀랐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 팀도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4명의 남자들의 썰 방출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합니다. 해시 라운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 네.